전기를 좀 아프리카에다 접목시켜갖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저께 약간 좀 걸림돌이 됐었던 것 같아. 오케이 했노? 좋다. 야, 근데 우리도 이제 이 채팅창 버리자. 나 메이저들 보니까 메이저들은 다이그 아프리카 채팅창 쓰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뺄게. 아예 빼버리고. 메이저들은 다 이렇게 쓰던데? 근데 니네 진짜 내가 정말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자의식 과잉으로 볼수 있는데 캠 화면 옆에다가 채팅창 띄운 거 누가 맨 처음에 한줄 아니? 나야. 진짜로.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놓고 했었어. 그 당시에는 유신형 님도 그러고 다 캠방 하던 사람들 캠만 이렇게 딱 그대로 띄워놓고 했었어. 이거 내가 했고, 그리고 그 팻니 갈때 이제 그 동그라미 그 F 그것도 이제 내가 했고, 동그라미 색 들어간 거 요거 점점 박는 거 이것도 내가 했어. 우야라고? 맞아. 그건 팩트야. 그럼 뭐해? 지금 뒷방 늙은이 일비련세 낀데. 맞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오늘 처음에 메인 화면에다 이렇게 띄웠어. 내가 너무 휘둘린데, 나 어제 카페에서 니네 그 피드백 보고 나서 조금 슬펐어. 너무 선비돼가지고 어제 사실 토크 방송 코트 니가 망쳤다고. 근데 나는 그런 줄 몰랐거든, 내가? 내가 망친 게 맞아. 인정해야 돼, 이거는. 외모를 꾸미지 않고 도태되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분 밖에 없는 걸 죄송한데, 다 줬어요. 지금 저 겉모습이나 이런 인신공격은 자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토론이라는 것의 영역에 발을 담그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 너무 토론이 격식을 차리고 하니까. 미안합니다. 예. 좀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종합해서 보면은 내 잘못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렇게 소통을 좀 할게. 어제는 내가 방송을 조금 약간 씹선비질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몸살일 필요가 없다라고 나를 답답하게 보더라고, 다들. 어제처럼 뭔가 니들 생각이랑 엇나가면은 내가 캐치를 못하면은 그때부터 진짜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랄프 니가 나한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줘야 돼. 아무튼 그래서 저 뭐야 그 오늘부터는 그 씹선비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좀 캐치를 할게. 전기를 좀 아프리카에다 접목시켜갖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저께 약간 좀 걸림돌이 됐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풀면서 갈게, 그냥. 대비를 조금 내가 늦게 달 수가 있더라도 재미를 주는 게 먼저니까, 수위를 좀 올릴게. 씹선비질 안 하고 수위를 좀 올리도록 할게. 알겠지? 캠 화면 옆에다가 채팅창 띄운 거 내가 누가 맨 처음에 한줄 아니? 나야. 진짜로.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놓고 있었어. 그 당시에는 유신형 님도 그러고 다 캠방 하던 사람들 캠만 이렇게 딱 그대로 띄워놓고 있었어. 이거 내가 했고, 그리고 그 팻니 갈때 이제 그 동그라미 그 F 그것도 이제 내가